안녕하세요. 찬블루 TV 여러분. 여기는 바로 할머니 집인데요. 할머니가 올 때마다 밥도 해주셔서 오늘은 제가 한번 밥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재료가? 아빠는 장을. 아, 장을 이렇게 봐오셨구나. 이거 할아버지가 드시는 막걸리. 어? 예? 막걸리 맞아요? 혹시 찬호가 드시려고? 아, 아니에요! 아, 재료가 엄청 많아요. 도대체 오늘의 요리는 무엇일까요? LA 김밥이요. LA 김밥이요? 네. LA 갈비는 아는데 LA 김밥은 뭐예요? 저희가 골라서 넣어서 김밥을 만들었어요. 본인이 직접 싸서? 이건 어떻게 알았어요, LA 김밥을? 엄마가 집에서 많이 해주셨어요. 우선 네. 고기를 네, 고기를 뜯어서 네. 이제 고기를 담겨서 키친 타월로 조금 눌러줄 거. 오. 그러면 핏물이 나오거든요. 봐봐, 이렇게 핏물이 나오는데. 이거는 할머니 특제 간장입니다. 네. 이거는 참기름이고요. 이제 고기에 버무려줄 건데 네. 간장을 적당히 그대로 그리고 조금 버무려줍니다. 버무립니다. 지금 쌀을 씻고 있습니다. 왜냐면 쌀이 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쌀을 먼저 해놓으려고. 밥도 할 줄 아세요? 이렇게 잘 씻나 보자. 쌀을 이렇게 씻어주고요. 지금 전 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3인분을 했으니까 3칸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야채를 씻겠습니다. 고사리 손이 야채를 씻네요. 근데 손이요. 옛날엔 고사리 손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두툼해졌어요. 그죠? 네. 왜요? 잘 익혔어. 이거 왜 이렇게 커요? 원래 이게 진짜 왕원인가. 여기가 살이 쪘네요. 네. 누구처럼? 이제 야채를 야채요? 야채를 이제 자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깜짝 놀랐어. 그렇게. 이거를 위로 이렇게. 아빠가 도와드릴까요, 그건? 다른 거 같은데. 네. 네. 야, 아빠가 한번 보여줄게. 잘 봐. 네, 네가 좀 들어봐. 요거를 꽂았어, 지금. 할머니 오셨다. 할머니 오셨다. 장금은, 대장금 할머니 오셨다. 요라면 잘 썰려. 맨들맨들 해가 잘 썰리니까. 맨들맨들. 이제 빨간색 파프리카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향이 좋네. 파프리카 향은 어떤 향이에요? 건강한 향. 건강한 향? 오. 이제 오이를 썰겠습니다. 시원해. 오이 시원해요? 오이는 정말 시원한 거예요. 이제 뽀투리를. 아니지, 길게 썰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아니. 그 3등분을 내서 길게 이렇게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반. 손 조심. 돌리깎기를 해야 되는데. 돌려깎기요? 이렇게 해가 세쳐야 돼요. 그거 힘들다. 다음 차례 이거를 약간 데쳐주겠습니다. 데친다고요? 데치는 게 아니라 조금
물 조심하셔야 돼요. 어, 뜨거운 물 조심해요. 뜨거운 물. 예. 집중하시고. 그리고 어묵을 아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네. 그냥 하나 드세요. 아빠도 하나 먹고 싶다. 하나 먹자. 야, 야, 아빠 좀. 맛이 없대. 신선한 맛이. 근데 왜 이렇게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하는 거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벌써 재료가 몇 가지야? 파프리카, 파프리카, 오이. 와. 그만 드세요, 아저씨. 어묵을 어떻게 하는데요? 어묵은 이제 볶아줄 거예요. 아, 볶아줄 거예요? 어묵만 볶아요? 아니, 고기도. 어, 고기도 이제 볶고. 어묵도 볶고, 햄은? 햄도 볶아줘야죠. 아, 맞다. 햄도 볶아주도록. 지금 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햄을 자르는 중입니다. 이걸 이제 볶는데 엄마가 해주는 거 보니까 되게 쉬울 줄 알아요. 쉬운 게 아니네요. 드디어 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기름을 안 둘러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 자체에 기름기가 좀 있어서. 찬우야, 근데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햄하고 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햄을 많이 해요? 제가 다 먹으면 이걸 다시 또 썰어줘야 되죠? 네? 3등분을 3등분. 자, 볶는 건 이제 다 끝났나요? 또 뭐, 뭐 해야 돼요? 이제 날치알을 볶아주겠습니다. 딱 반. 다급해졌습니다. 지금 다급해졌어요. 김이 막 올라오니까. 당황하고 있습니다. 당황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요리사는 당황하지 않아요. 요리사는 당황하지 않아요. 자, 날치알이 입고 있습니다. 다 볶았고요. 준비한 접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장으로 고기를 넣겠습니다. 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요리인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참 힘듭니다. 그래도 요리사가 꿈입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특급 호텔 1급 주방장 찬 셰프를 보고 계십니다. 세계 요리 경연대회에서 1등을 수상했고 송도에서 자리를 잡고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내년에 노벨 요리상 수상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노벨 요리상 수상하게 된 소감? 정말 기쁘고요. 네. 제 자신 너무 잘해. 근데 왜 울고 계세요? 나도 밥 다 됐어. 오늘 아주로 먹을 수 있어? 좀만 기다리세요. 거의 다 됐습니다. 진짜요? 할머니 배고프신가 봐. 할아버지도. 할머니 배고프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팅만 하면 되는데 김은
오, 김은 예쁘게 잘라서 놓고 세팅을 제 세팅은 날치알을 가운데에 두고 장갑 끼고 하면 어떨까요? 네. 장갑을 끼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쁘게 둥그렇게 그렇게 세팅을 하는군요. 날치알을 가운데 두고 햄은 많이 둬야 돼요. 햄 많이 일단 우리들을 위한 거 세팅하는 중에 계속 또 드시고 계십니다. 네. 확실히 재료가 많아서 그런지 비주얼이 아주 좋아요. 네? 네. 이 봄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색깔이, 무슨. 또 드세요? 이거요. 하나, 완성. 이것도 맛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진지 좀 드세요. 예이! 형아 제일 먼저 왔네. 네. 형아 제일 먼저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드시냐면 김을 하나 가져와세요. 이제 가져. 가져와? 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밥을 적당히 안에 조금 토핑도 들어갈 거니까 좀 적당히 넣어줘. 많이 하면 안 돼요? 많이 하면 이게 토핑이 다 안 들어가고 기대된다. 그 정도 드시면.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거를 골르세요. 저는 이거를 네 골고루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원하는 거 저희가 원하는 걸로 해도 돼요. 야 이거 대단하네. 이렇게 다 막 저 칼질 했네요? 네. 반은 아니라 가위로 반은 넘게 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찬우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비주얼 같아요. 그래요? 이제 드시고 맛 평가를 한번 좀 해주세요. 찬우 짱 김밥 먹고 이런 김밥 찬우 진짜 맛있네. 이거 그걸 다 넣어? 찬호야! 자, 할머니, 할아버지는 맛있다고 하셨고. 맛있어요. 이런 김밥은 처음이야. 진짜 맛있어. 최고야. 너무 맛있어. 더욱 소금이다. 자, 찬보 TV 여러분한테. 여러분도 힘들지만. 꼭 해주세요.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맛있게 드시니까 보람되죠? 아 기분이 좋아요. 우리 손자 찬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저녁밥이 안녕하세요. 진짜 맛있다. 맛있다.